지금 연결돼 있으신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뭘까? 아이고, 당황이 돼갖고. 아, 갑자기 좀 전화 연결이 돼가지고, 시청자님 예. 지금 저희 제작진이 그러는데 바이오주라고 하시네요? 바이넥스. 아, 바이넥스세요? 바이넥스 예. 얼마에 사셨어요? 19,000원에 샀는데 20%예요. 19,000원에 20%. 아, 이 종목을, 이름도 가물가물 하실 것 같은 게 사신 지 굉장히 예. 오래되셨네요. 예, 그래요. 아, 그러셨군요. 아, 그래도 요번 주, 지난주부터 조금씩 좀 설레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 어느 정도나 가서 팔아야 손해를 좀덜 보고 나올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랑 비중은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바이넥스고 19,000원에 지금 비중이 20% 맞으시죠? 예. 예, 시청자님 오래 들고 계셨는데, 아유 그래도 좀 마음을 내려놔서 손실 어느 정도 보더라도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 싶으세요? 아니면 더 장기로 가져가도 되니까 나는 이 종목 꼭 플러스 내겠다 싶으세요? 아니요, 좀 올라가면 또 며칠 올라가면 또 며칠 밀리고 빠지더만요. 하니까, 아, 예, 예. 그러니까 좀 손에 좀덜 보고 나오게 보고. 좀.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의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것 같아요.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기대했다 실망했다를 좀 반복하니까 일단은 좀 손절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계시는데 최대한 좀 손실을 줄여서 나오고 싶다. 연락 이 타이밍에 참잘 주셨습니다. 잠시만요. 예. 예, 바이넥스입니다.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거를 연속해서 길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5,000원 선 부근까지 일단은 왔는데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영님? 예, 오늘 뭐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예사가 그 CDMO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 업체이기도 한데 지난 6일인가요? 미국에서 반도체에 이어서 생물 보안법이라고. 중국을 규제하는 정책이죠. 제한한 정책이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을 CDMO 기업뿐만이 아니라 유전자 관련 기업이라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관련 종목들에 대한 중국에 대한 규제 얘기가 좀 나오면서 회사가 CDMO 기업이니까 관련 쪽에 좀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해서 국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전개가 좀 됐어요. 요즘 시장 자체가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장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좀 반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예상했던 펀드멘탈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좀 봐요. 일부 영향을 받는다 한다면 그 이번에 포함된 그 CDMO 관련해가지고는 글로벌 적으로 따지면 아마 중국 기업이 하나 포함된 게 아마 한 4위권 정도인가요? 몇몇 개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수혜를 받는다 한다면 뭐 삼성 바이오 로직스. 로직스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약간 영향을 네. 받을 거고요. 예산은 CDMO 관련 기업이지만 아직까지 그 관련 쪽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매출 부분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 이슈 모멘텀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것 같고요. 예산은 실적 자체가 펀드멘탈 자체는 좀 안정적입니다. 원래 예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 CDMO 기업 전화서 이 회사가 바이오 관련 어떤 원재료와 관련된 매출 부진이 꾸준하게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보시면 예사가 매출액 단위는 크지는 않지만 연간 영업이익이 아마 100억에서 150억 정도 꾸준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다만 작년도 이제 실적이 가장 안 좋게 나왔어요. 영업이익 10억 단위 정도밖에 안 좋게 나와서 그래서 재무 내용 자체도 좀 탄탄한 회사고요. 다른 바이오 기업들처럼 적자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연세도 있으신 것 같은데 문제되는 회사는 아니에요. 뭐 손절해야 한다든가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높게 사셔가지고 좀 고생을 좀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차트로 봐서는 오늘 한번 좀 팔아주는 가격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자체가 작년도에 딱지 8월 달에 형성돼서 가격대가 지금 16,000원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딱 걸리는 선이잖아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주가 자체가 4월 달에 고점이 좀 나왔고 2022년도 고점이 있네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고점은 5월 달에 주가가 12,000원대짜리 주식이었으니까 오늘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부실해서 음봉이 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오늘 뭐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 투자가들 팔고 개인만이 샀거든요. 개인이 40만 주 사고 외국인이 31만 주 팔고 기관 투자가들도 8만 주 팔고 또이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도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님이 손실 때문에 매도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원금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파시고 다시 저점에 산다 그러면 되거든요. 꼭 내가 19,000원까지 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최소한 다는 못 판다 한다 하더라도 10% 정도까지 팔아놓으면 만약에
16,000원대 종목을 팔아놨다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13,000원대 4,000원 아래로. 그럼 내려오면 팔았던 주식을 다시 되사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매수 단가 자체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근데 16,000원을 팔아서 다시 13,000원대라든가 되사서 다음에 16,000원 가게 되면 거의 손실이 어느 정도 없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또 전략도 필요해요. 그 쉽지는 않지만은 꼭 제가 원금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19,000원대 샀던 것 자체는 보면 거의 2년 전 정도 최소한 2022년도 이전에 사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상당히 음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13,000원 아마 7,800원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온다 한다 하더라도 다시 오늘 고점이 형성됐던 16,000원대를 돌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16,000원 정도 앞으로 매매 전략 자체는 15,800원, 16,000원 정도 올라오면 파시고 사더라도 13,800원 정도 아래권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게 되면 예상의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뭐 충분히 손실 없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좀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셔야지 최대한 손실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고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예. 예. 바이넥스바 드렸습니다. 이름조차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랫동안에 좀 묻어두고 아픈 상처 같아서 아마 자주 안 열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점이 보통 너무 오래 묻어두시면은 내가 이 종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잊어버리고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못 빠져나오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그래도 이 타이밍을 포착을 하셨으니까 이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액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바이넥스바 드렸습니다.